동의합니다. 자, TY홀딩스. 네. 지금 우리가 번전이 2만 이쪽에 가야 2만 9천 원 가야 번전이라고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이거 뚫기 전까지는 우리 이거 뚫고 갈, 최소한 여기까지는 갈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것도 뚫을 가능성이 네. TY홀딩스가 그동안 SBS 미디어홀딩스랑 합병하면서 못 갔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지금 주주들 지미 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간중간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말 끊어지고 깜짝이야. 자, 어떻든 간에 34,000원까지는 저는 갈 거라고 보고요. 못 네. 가도 이건 뚫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네. 신규 상장에서 이렇게 이런 모습을 그리는 거는 매집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최소한 저자리까지는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저거 뚫으면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네. 생각하고 일단은 홀딩 주화제약 매집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위치에서는 들고 가셔야 돼요. 제가 조화적인 실적은 그냥 그래요. 이 회사 네. 재무구조고는 별로다. 프리미엄 85%부터 있고요. 1000억짜리인데 그죠? 올해 작년 보면은 적자죠. 네. 근데 큰 적자는 시크릿 아니에요. 조화제약은 과거서부터 얘는 이번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괴지에서 신장 환자하고 신장 수술을 돼지 신장으로 이식 수술을 했다는 네. 그 관련된 이식고리가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조화제약이. 그래서 이 요번에 그 신장 세계 최초로 미국인가요? 어디선가 돼지 신장으로 수술을 성공했다고 나왔잖아요. 그 사람 그 신장 이식 수술할 수 있는 돼지를 키우는 관련된 회사가 이 조화제약이에요. 그래서 그 테마를 김봉진님이 제 콘텐츠들이 제 생각에는 여기서 매집을 이게 한 부분이라서 네. 이 자리는 다시 한번 6,500원을 향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니까요. 네. 일단 손속과 조화제약을 잡지 마시고요. 네. 일단은 번져 놓으면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조화제약은 네. 지금 들어간 가격이 4,950원 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냥 지수를 인해서 한번 이렇게 누르더라도 쫄지 마시고요. 얘는 이슈거리가 지금 살아 있으니까요. 들고 가세요. 네. 아셨죠? 네. 나머지 서울반도체 네. 서울반도체 우리 단기적인 수익 보고 나왔죠. 네. 서울반도체 내가 두세 번 먹은 종목인데 서울반도체 지금 요거 먹고 나왔죠. 나왔는데 이거 지금은 16,000원에 하였다고요? 우리가 판 자리에서 나왔네? 샀네? 우리가 이때 17,000원 근처 16,000원 얼마에 팔았죠? 네. 여기 들어가서 요거 먹고 나왔죠? 네. 요거 먹었나? 여기 1월 수익률이 적혀있네요. 1월달에 네. 먹은 수익 수익 네. 서울반도체 16.5% 먹고 나왔죠? 네. 지금 자리에서 그냥 홀딩 해야 돼요. 이거 떨어지더라도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수가 바닥을 찍고요, 들어올리는 모습이 보이면 지수가 종합 지수가요, 코스피가 들어올리는 모습이 보이면은 그때 물을 더 타서 단가를 줄이세요. 그러니까 손절은 하지 마요, 지현님. 네. 예, 손절하지 말고 그냥 들고 가시면은 네. 내려왔다가 다시 들어올려요. 네. 그리고 얘가 서울 반도체가 들어올리게 되면은 이 자리를 다시 뚫을 거예요. 22,500원을 뚫고 갈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다시 재매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자리를 뚫고 가니까 그러니까 저 22,000원대 뚫을 때까지는 그냥 내비둬요. 아셨죠? 평소에 네. 장중에도 방송 매일 하니까 들어와 주세요. 자, 여기에 들어갔죠. 우리가 네. 15만 5천 원대에 들어갔죠. 네. 일단은 물은 아직 타지 마시고요. 네. 16만 5천 원이요? 네. 이 위에서 샀어요. 나쁘지 않아요. 물은요, 21선이 우상향 틀 때 물을 타요. 알았죠? 네. 21선이 우상향 틀 때, 검은색 선이. 네. 나도 정지훈님 이왕이면은 HLB 갖고 싸울 바에는 네. 편안하게 안전하게 안전하게 딸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SK 네트워크는 지금 자회사가 다 잘 벌어요. 그래서 SK 네트카, SK 매직, 그 다음에 한번님이 롯데정비화, 그 다음에
저기 뭐야 핸드폰 부품 사업부 어 중고 부품, 중고 김봉길님이 사업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워컬 이지연 장사 이지연 님이 서울 반도체 16,000 MSI였어요. 뭐하러 시크릿 님이요. 나라면 이거를 갖고 싸우지 그 갱 그 템만만 갖고 움직이네 이런 애들을 갖고 난 안 싸워. 어? 돈이라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안정권이 들었을 때 내가 1억 갖고 하는데 3억을 벌었어. 3억 번 데서 내가 아 2억을 땄으니까 2천만 원은 나 날려도 돼 하는 마인드가 갖고서 2천만 원을 HLB를 집어넣는 거고 나머지 2억 8천은 내가 두 종목만 해야 돼. 바이오하고 SK네트워크 있어. 그럼 이 10%만 그래서 3억 있으면 10% 2천에서 3천억 정도만 바이오 아 이거 상패대도 좋아하는 마인드로 한번 던져보는 거고 나머지 2억 7천은 2억 8천은 뭐야? SK네트워크 같은 회사에서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모험을 하더라도 그렇지. 내가 어느 정도 안정되게 수익을 보는 돈이 있으면서 배팅을 하더라도 조금 사라져도 괜찮아 잃어도 괜찮아 하는 모험 마음으로 싸우는 거지 내가 가진 돈을 정말 남의 얘기 듣고 정보 듣고서 모험을 한다? 그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런 짓은 바보 짓이야. 눈으로 봐! 딸 수밖에 없는 종목이야. 확실하게 100% 따! 이런 거 외에는 건들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시장에서는. 네. 알았죠? 네. 황범님이랑 이지연님 문의 주셨는데 혹시 저희 회원이세요? 회원 가입하셨어요? 자, 삼성 에디슨 네. 21선 이거 우상향 팔면 네. 21 우상향 팔면 돌면 사고요. 네. 더 됐고 우리